지난 15일 전북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문신한 남성이 택시 기사를 포객스하는 영상이 올라오며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 잠옷차림인 문신 포객스 남은 아버지뻘로 보이는 중년의 택시 기사를 향해 때리려는 듯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있는데요. 택시 기사의 머리를 밀거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윗옷을 들어 올려 상반신에 가득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기도 하며 나 존나 세지 등의 말을 하며 과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나 스토리 이게 우메. 나 일로 와봐. 힘 존나 세지. 내가 말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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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당 남성은 택시로 전주에서 부안으로 다시 광주에서 전주로 왕복하였고 택시 속력을 빨리 밟으라고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도 가하였고 이후 기사님이 계산을 요청하자 택시 기사를 끌어내려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합니다. 영상 제보자에 의하면 남성이 전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초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당시 남성에게 택시비를 계산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간 사람의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신나간 유튜버의 택시 방귀 갑질이 있지 않나 이제는 몸 전체에 문신한 게 자랑이라고 한겨울에 반바지에 반팔 입고 대낮에 사람을 폭행을 하고 있지 않나. 앞으로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올지. 세상 살기 참 좋아지네요.